흔히 멸종 위기종 식물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생지에서만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항 지역에선 초중학교들이 멸종 위기종 식물로 화단을 갖고 생태계 보존은 물론이고 교육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우들의 배움터인 포항 명도학교 운동장 한켠의 화단입니다. 지난해 심은 큰 바늘꽃 등 멸종 위기종 식물 10여 종이 귀한 자태를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청산 식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식물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모종을 키워 보급한 것으로 올해도 추가로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은 만큼 춥지 않고 서서히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희귀 식물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종 서식지 외 보존기관으로 지정된 기청산 식물원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학교에 심기 시작한 건 올해로 4년째. 그 결과 포항 지역 50여 개 초중학교가 희귀한 식물로 가득한 화단을 갖게 됐습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국내 77개 멸종위기종 가운데 울릉도가 자생지인 섬계 야광나무 등 5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식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곳 식물원에 오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 식물들을 직접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멸종위기종을 보존이라는 게 어떤 특수한 기관이나 몇몇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됩니다. 평범한 학교 화단이 멸종위기종 식물을 퍼뜨려 종 다양성을 회복하는 훌륭한 천병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